정말 덩치가 크고 강한 사람이 냅다 이렇게 내려 찍으면은 방어할 수 없지 않느냐, 방어할 수가 없는지. 자,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검은 위로 갈수록 약해지고 밑으로 갈수록 힘이 강해지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방어를 하면은 사실상 맞기 불가능하고, 이쪽으로 방어하거나 아니면 아예 크로스 가드로 방어해버리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힘이 강해도 제가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더 세게 내려쳐. 세게 내려쳐. 제가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은 방어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옆으로 흘려버리면은 상대방은 자기 힘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힘이 세면은 그걸 받아줄 필요도 없어요. 그걸 그냥 옆으로 흘리고 상대방이 자기 힘에 나가 떨어지면은 제가 반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힘이 세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오히려 항상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